그러니까 김천시에서는 참 여러 가지 그 홍보지를 많이 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그 김천 그 100대 명산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오늘은 그 함께 사는 김천 이 홍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. 이번이 그 통근 그 49호째니까 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. 아마 이거는 개간지로서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렇게 나옵니다. 이 표지 사진도 보니까 상당히 그 예술성이 돋보이고 또이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 내용도 그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요즘 뭐 주무관이라고 합니까? 하여튼 그 편집 책임자를 비롯한 담당자 여러분에게 그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. 그 열심히 일을 하고 결과물이 비교적 홈잡을 곳이 없어도 또 딴지를 걸거나 깐죽대는 사람들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. 내가 하는 일이 그 양심에 위배되거나 또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소신을 가지고 책무를 다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. 거두절미하고 내가 그 평소 그이 개관에 대해서 느끼고 있던 사항 그두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. 이첫 번째는 그이 표지를 김천에 사는 그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김천에는 그 사진 작가도 많고 또뭐 미술가도 많고 또그 붓글씨 잘 쓰는 서예가도 있지 않습니까? 또 요즘 뭐 얼마 전에 시위에서 그 서각전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서각하는 사람도 계시고. 이 담당 업자한테만 일괄적으로 맡기는 건지 아니면은 그 시청 직원들이 이 표지 내용을 골라주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시민 중에 그 자기 이름을 이렇게 표시하고 카푸스토를 나오면은 시민들과 더 친근감도 나고 또뭐이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홍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즘 그 인문학을 강조하는 것이 대세 아닙니까? 그래서 김천 출신 그 작가들의 뭐 시조 시인도 참 훌륭하신 분 계시고 또 시인도 많습니다. 뭐 수필가도 물론 계시지만은 수필은 뭐 실기 좀 힘들겠습니다만 시조나 이시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여기에다가 한 페이지 조금 뭐반 페이지라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실려주면은 자긍심도 심어지고 문학의 향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 짧은 지면에 이것저것 다 실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막이두 가지 정도는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알기로 아마 구미시에서 나오는 그 홍보지는 그 매달마다 안에 구미 시민들 그 시나 뭐 이런 그 글들을 싣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옛날 같으면 뭐그 사랑방 소식지 이게 나왔죠. 이것도 읽어보니까 참 오늘 제가 수영장에 뭐 자유수영하러 갔다가 봤습니다만 내용이 참그꼭 시민으로서 볼 만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.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김천 사랑방 흔히 그 아파트 현관에 보면 이거 뭐 발에 차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유익하려고 봅니다. 시민들에게 그 사랑받는 이런 그 잡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그 함께 사는 김천 이 개간지 홍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